저는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배현진입니다. 손을 들어주시는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지난 12월 17일 저는 이번 21대 총선 후보자로 송파에서 제일 먼저 후보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똑같은 일정으로 이렇게 해밀리타운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불의의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덮치게 되면서 제가 아무리 주민 여러분 찾아뵈러 와도 참 뵙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녁에 마이크를 높이는 게 제가 좀 저녁을 방해할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꼭 드려야 할 말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조금 힘을 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저녁 시간 제게 조금만 할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기가 막히게 한 가지 공약을 지켜줬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한민국, 치욕스러운 참담한 대한민국을 단 2년 11개월 만에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무너진 국격, 무너진 안보, 무너진 외교, 그리고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 우리는 이제 5천만 국민의 대다수가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습관처럼 입에 붙이고 사는 그런 황당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나라 빚은 100조, 국가 채무는 700조가 되었고 온갖 세금을 쏟아부으며 기어이 겨우 일으킨 국가 경쟁력 2% 중에 1.5% 정부기여,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신 세금으로 겨우 이 나라의 경제에 산소호흡기만 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하는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자유대한민국, 우리 동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던 번영의 대한민국이 단 3년 만에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자랑했던 사람이 먼저인 나라,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이 약속들은 어디로 허무하게 사라졌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에 먹고 살아야 할 유산이 잠식되고 평생 뼈 빠지게 자녀 키우느라 노력하셨던 부모님들의 노후가 막막해지고 아무리 일해도 내 집 한 칸 사기 어려운 그런 직장인들의 절망이 커져만 가고 우리는 지금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로 참담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치욕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금 코로나19라는 무서운 감염병을 함께 힘내 극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신 이런 장면 참 낯설죠? 그러나 우리 참 열심히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것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민생 파탄이라는 경제 바이러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손만 대면 우르르르 무너져버리는 이 경제 무능의 바이러스, 여기에 우리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저도 지금 우리 송파의 자랑인 가락시장 앞에 서 있지만 가락시장부터 석촌동, 삼전동, 잠실본동, 그리고 문정 2동까지 골목골목에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담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두고 봐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3년 전에 번영하던 대한민국으로 시계바늘을 되돌려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한 포의 무서운 주권자의
유권자의 한 표의 힘을 가지신 바로 여러분들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4월 15일에 투표장으로 가셔서 국민들 목소리 듣지 않고 살려달라는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낙제라는 성적표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만한 강력한 힘을 헌법수호 정당인 우리 미래통합당에 실어주십시오. 한때 미래통합당은 여러분에게 참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정치 가들이 아닌 정치꾼들이 모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성하고 이제 저 같은 새로운 젊은 정치인들이 이 미래통합당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제대로 된 정당으로서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4월 15일에 여러분의 귀한 그 소중한 시간들 내셔서 반드시 투표장에서 미래통합당의 기호 2번 배현진을 여러분의 기둥이자 얼굴로 세워주십시오. 앞서서 이야기하고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하고 소신이 있으면 절대 뒷걸음질 치지 않는 여러분의 당당한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경제뿐이겠습니까? 우리 지난 2년 11개월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땠습니까? 9.19 군사 합의, 이 평화 모드 속에 우리는 가해 당사국이 아닌데도 언제나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방어국의 입장이었는데도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셀프 무장 해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진짜 평화를 찾았습니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지난해 13번의 북한 발사체, 그리고 코로나로 시름하는 와중에도 두 번이나 북한은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북핵 억지력이라는 말은 뉴스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화와 안보를 구걸하는 정부, 여러분 4월 15일에 여러분 대한민국 주권자의 힘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외교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해외여행을 가면요, 한국에서 왔다 하면 웬만한 나라의 국민들은 다 알아들을 정도로 우리 국격이 그만큼 높아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11개월, 이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의 외교, 국격은 어땠습니까? 한미 간 동맹 균열과 함께 미국에서도 푸대접받는 나라가 됐고, 일본과의 관계는 또 어땠습니까? 일본과의 관계는 역사 왜곡에는 반드시 우리가 냉정한 잣대로 역사 왜곡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교의 눈으로서는 경제와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상호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국익을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저 감정에만 치우친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교를 대해왔습니다. 그 결과 외교도 참사를 맞았습니다. 뭐 하나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깊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송파을의 가장 뜨거운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종부세 문제입니다. 우리 패밀리타운의 주민 여러분들도 보유세, 그 중에서도 종부세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를 올린 주체가 누구입니까? 부동산 폭등시킨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거를 이제는 고쳐줄 수 있다, 이렇게 유려하게 말을 하면 우리 현명한 국민, 송파을의 주민들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 집권 여당이 감히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다, 현명한 국민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 하는 이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4월 15일에 냉엄하게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지역 얘기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여당의 후보께서 제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라서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탄천 동측도로 지하화와 지상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그 사업은 10여 년 전부터 우리 주민들의 뜨거운 민원이 있었고 여기에 여야 정치인, 지역 정치인 모두가 힘을 합쳐서 벌써 10년 넘게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다만 주민들의 바람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끊기지 않도록 더 힘있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와 지상공원화 사업은 본인의 아이디어, 본인의 지적재산권이다라고 하시면서 저보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2008년도 이 지역에 유일한 국회의원이 계실 때부터 꾸준히 논의되고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헛공약하는 그런 부패정치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당장은 왜 이 약속밖에 안 하냐라고 하시더라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주민들께서 뜨겁게 바라시는 것 우선순위대로 짜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 말 바꾸지 않는 정치, 국민과 주민의 앞에서 앞뒤 얼굴 다르지 않은 그런 새로운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들 앞에 국회의원 나으리 해보고자고 이 자리에 나선 것 아닙니다. 송파을의 어느 주민분도 저보다 뛰어나시고 많이 배우시고 더 훌륭하신 것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민들 옆에서 그 바쁜 삶을 보조하는 유능한 참모이자 스텝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송파을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여러분께 감히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시 잡는 천병으로서 그리고 우리 송파을의 지역 정치 문화를 바꿔가는 기수로서 주민들 옆에 항상 유능하고 성실한 참모로서 반드시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배현진입니다. 고맙습니다.